아, 저 할머니 아직도 안 죽고요. 집이도 안 나가. 할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우, 졸라 쫓네. 아이, 고개까지 치지면 어쩌자는 거야? 아유,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엄마! 아유, 정말! 내가 미쳐버려! 똥 쌌어, 똥 쌌어. 아유, 내가 같이 해, 집에 가서. 대박이잖아! 어머니,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지난번에 여기 대기실에 불내서 다시 봉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러시는 거예요? 시끄럽잖아, 시끄럽잖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정점점 심해지고 있으니. 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슨 일 있었어? 잘한다. 지원가가 노망이 나서 온 집안이 불바다가 될 뻔한 것도 모르고 약수를 마시고 다니고 싶냐? 아니 뭐야, 노망이라는 사람이 자기 엄마처럼 방울 되는 거야? 내 말이 틀렸냐? 노망이지. 그럼 애들 재롱이냐? 벌써 10년이라고 지겨 못 살겠어. 지난번 노인네 집 나갔을 때 괜히 데려와서. 아니 뭐야? 에이! 아이고 잘한다. 야 인간아, 죽여라 죽여. 이제 손찌검까지 해? 야, 나 이대로 못 살아. 미친년이지. 내가 이렇게 사는 데가 미친년이지. 야, 당장 받아라! 같이 가잖아. 여러분, 어머니를 잘 모실 방법이 없습니까? 장기요양제도가 있어서 시설에 모시면 되는데 어디 믿을 수가 있어야죠. 노인을 묶어놓는다, 밥을 안 준다, 심지어는 때린다고까지 하네요. 어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시설 없습니까? 응답하라 1949 일주 발표자 심윤식, 신미수 인사드립니다. 우리 일조는 안심하고 모실 수 있는 노인 요양시설 만들기 위한 이번 생명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올해 65세로 노인이 되시는 분들이 바로 1949년생입니다. 오늘날 핵가족화 되고 여성의 취업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부양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많아졌고, 특히 치매나 중증 와상 환자인 경우 그 가족이 겪는 고통과 이로 인한 가족 갈등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2008년 드디어 노인 장기 요양 제도가 시행, 요양에 필요한 어르신은 누구나 시설 입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제도를 시행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죠. 노인 요양 보호시설. 80대 노인이 젊은 여성에게 팔을 붙잡힌 채 돕는 노인 요양병원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골절됐는데도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아예 이동을 못하게 기간에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1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세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시설 서비스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시설 선택이 어렵고 무분별한 영리목적 운영,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상대평가는 시설 서비스를 끌어올리지 못해 요양시설이 현대판 고래장이라는 오명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일조는 평가인증과 조합방식에 대한 선진사례와 문헌연구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외국 사례로 영국, 호주, 일본, 미국에서는 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 이탈리아의 파르고델 나발, 핀란드의 로프키리는 조합 방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사례로는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집 평가인 제도와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양시설 평가인 제도를 벤치마킹하였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 국회 도서관 등에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시설장, 종사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1조는 안심하고 모실 수 있는 노인 요양시설을 만들기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해결 방안은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평가인증 제도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인증 지표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질을 평가하여 결과를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네,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이 된 시설에 대해 최초 별 3개, 2년차 별 4개, 3년차 별 5개를 부여하고 인증 현판과 함께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기능 보강, 지역사회 연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추진 과제로 2014년 하반기에 전문가, 보호자를 중심으로 평가인증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상반기 모의시험 과정을 거쳐 평가지표를 만들겠으며, 2015년 하반기에 전문가, 보호자 등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모실 수 있는 노인 요양시설 만들기 두 번째 해결 방안으로 기존 시설 설치 방식과 다른 조합 방식인 효자 하우명의 집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우명은 우리 시흥을 대표하는 조선시대 이름난 효자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조합 방식 노인 요양시설로 뜻을 같이 하는 부양자들이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시흥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조합 방식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진 과제로 2015년 상반기부터 모든 홍보 매체를 동원하여 효자 하우명의 집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요양 대상자 특성별로 모집 분류하여 조합 방식에 대한 이해와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부터 1~2개소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인증 제도와 효자 하우명의 집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2015년 상반기 조례 제정은 물론 예산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평가인증 제도 실시, 효자 하우명의 집 설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확신합니다. 품질이 검증된 시설을 어르신과 부양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고, 평가인증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됨으로써 어르신과 부양자 만족도 역시 향상될 것입니다. 평가인증을 통한 인센티브는 시설과 종사자의 전문성을 상승시켜 시설 서비스를 높이는 효과를 낳고, 좋은 시설을 찾아 우리 시에 노인이 유입되면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경기도 최초 평가인증 제도 도입, 전국 최초 조합방식인 효자 하우명의 집 운영으로 좋은 요양시설이라면 시흥시가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 시 대표 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노인 모시기 좋은 도시 시흥, 우리 1조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